말리니까. 오. 50점 차. 차렷! 인사하지 말고. 자, 눌러! 55.1. 자, 왼손 먼저 하자. 오케이? 여기랑. 이게 세팅이 왼손이 잘 나오고 있어. 뻥이야. 50.1. 물에 샤워하고 얼른 한 두 차 자고 저녁 맛있게 먹고 또 저녁에 웨이트 열심히 해야 되니까 얼른 씻고 올라가서 여기 오침 한 시간 하고 맛있는 저녁 식사하고 저녁에 웨이트. 오케이? 네. 자, 수고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어센트 대표 신하종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저희가 매년 신인 선수들 대상으로 테스트를 진행하는데 테스트 블루는 이제 민첩성, 뭐 순발력, 체력을 요구하는 테스트를 받고요. 첫 번째 종목으로는 제자리 멀리뛰기, 두 번째 유연성, 배근력, 그 다음에 악력, 그 다음에 셔틀런, 그 다음에 사이드 스텝, 그 다음에 플랭크, 시덥까지 총 이렇게 테스트를 측정을 하게 되었습니다. 눈에 띄고 생각나는 선수가 있었다면 안건수 선수가 가장 생각이 났습니다. 그 이유는 셔틀런 할 때 확실히 이제 그 의지라든가 열정 자체가 좀 보이는 것 같아서 그 횟수도 되게 많았어서 그 선수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. 저희가 짧게는 1개월 또는 2개월 동안 체력 신인 선수들 체력 측정을 진행을 했는데 확실히 그 매회 거듭하면 할수록 그 선수 개개인별로 성장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. 그거 자체가 확실히 명문 구단이구나, 우승을 하는 이유는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 또한 약간 좀 뿌듯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두산 선수들도 고생했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. 네.